안녕하세요. 쥐돌입니다. 자, 9대4로 친구대전 지고 있어요. 9대4로 친구대전 지고 있는데 이거 역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역전했으면 좋겠는데 번트를 대야 되나? 아, 이런 주자 3루 있던 것도 망했어요. 7번 타자 이진영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뒤틀을 맞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1, 2루입니다. 아깝죠. 트라이 투. 자, 친구 대전을 이렇게 큰 차이로 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다른 공인데 미처 따라가질 못했어요. 헬로는 2루 1루. 스코어는 9대 4. 또 수비야. 아우, 난 김동주 골든글러브. 자, 나는 언제 공격하니? 바깥쪽 낮은 코스. 타임이 요청됐어요. 자, 교체를 하네요.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 기아의 네 번째 투수 권혁 선수입니다.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투.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자, 무사 2루 공격 기회 장효조 타자 바꿉시다. 타자가 되기는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아, 이 패스트볼이 눈에 보이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5번 타자 장효조 선수입니다. 다속에는 대타 김상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점 차로 지고 있어요. 101 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아하, 이런 이런. 아래로 변화가 됐다기보다는 자임즈. 류현진이네요. 상대 투수. 타가 됐다면 잡아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 타자는 게임즈 선수입니다. 이구. 제발. 아, 이런. 잘 처리했어요. 잘 잡네. 김성래. 맞아도 너무 잘 맞았어요. 7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 넣네요. 걸치는 것 봐요. 엄청나죠.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어우, 안타. 주자 1, 3루. 2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자, 몸은 날려봤지만 워낙에 타구 자체가 빠른 타구였어요. 주자는 3루 1루가 됐습니다. 8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를 때렸습니다. 아, 안 돼. 이만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달려. 세이브다. 그렇지. 이만수. 내야 한다. 기아 타이거즈. 점수는 10대5. 추가 득점 찬스에 기아 타이거즈. 9번 타자 브리또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안 돼. 더블 아웃 각인가요? 3아웃. 아, 3아웃. 롯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패배. 패배 말로 갑니다. 자, 다른 분하고 친구 대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용철 해설위원, 캐스터 강성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이분하고 해볼까요? 찬스 모드로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6시 7분. 공격 기회. 기아 타이거즈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수. 마운드에는 김정수 선수입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3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따라가는데요. 이정수가 잡았습니다. 투아웃. 아쉽군요. 4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5리 28개의 홈런 10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어허, 와, 이종범 멋진 수비. 이레말로 갑니다. 자, 주자 13루 테임즈. 테임즈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우측에. 안타. 볼안타. 우익수압 안타입니다. 3루 주자 여유 있게 홈까지. 기아 타이거즈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대0.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7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2구 타격! 2구 파울입니다. 자기 투수를 항상 가져가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투수가 부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와, 잡았습니다. 잡아내다니. 결론은 2구. 1대0. 한 점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2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이걸 왜?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떴어요. 우익수 이동합니다. 이정훈이 잡았습니다. 자, 수비 상황. 그대로 1대0. 임동규 선수입니다. 마운드에는 임동규 선수입니다.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째. 높은 공에 핫스윙 삼진아. 삼진. 하이 패스볼로 이겨냅니다. 7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 넣습니다. 우측인데요. 우익수 장효조가 잡겠다는 신호. 우익수 잡았습니다. 자, 위기를 또 넘깁니다. 또 수비 상황. 못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65구째 던집니다. 주자 뜁니다. 야, 도루를 하다니. 늦었습니다. 주자 2루에 여유있게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스타트를 완전히 뺏었네요. 왼쪽 갑니다. 잡았다. 빠른 공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김주찬. 기아의 김주찬. 기아의 김주찬. 삼성 라이온즈의 운영입니다. 삼성의 운영 선수 타자 김주찬 선수입니다. 자, 이점이 1차적인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쫓아간다면 중간 이후에 좋은 승부를 또 만들 수 있는 거고. 자, 이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잡았어요.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어는 3대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기아 타이거스 5대0 현재 이기고 있습니다. 4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타석에 주자 홈까지 세이브 홈에서 득점. 기아 타이거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6대0.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다음 타자는 게임즈 선수입니다. 하하, 보란타. 중견수 앞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 통과해서 홈까지 들어갑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7대0. 역시 득점권 상황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타석의 7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3구 기다립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바울. 4구째. 원앤투의 카운트. 1루스 1루로 송구. 3아웃 됐습니다. 언더핸드 투수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요, 그라운드 볼을 만든다는. 자, 타자를 바꿔볼까요? 3루수 하면 이순철. 자, 못가기 이순철. 골든글러브 이순철. 대타 카드를 빼듭니다. 다속에는 대타 이순철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그렇지.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주자 말루. 지금 대타 작전 성공입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자, 교체를 하네요. 자, 최형우. 교체를 하는군요. 삼성의 세 번째 투수 마이병 선수입니다. 말루 찬스에서 3번 타자 최형우 선수입니다. 자, 말루의 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3번, 4번으로 연결이 됩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떴어요. 떴어요. 이정우가 쫓아갑니다. 주자 뜁니다. 3루 주자 백업해서 홈까지. 3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기아 타이거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8대0. 어이, 이런 걸 치라니. 기아 타이거즈 멈췄공 파울. 유격수 땅볼. 유격수 1루로. 아쉽네요. 스코어는 8대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말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친구 대전은 여기까지 다음번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